안녕하세요. 필리핀에 계신 여러분, 배우 현빈입니다. 여태까지 연기했던 모든 캐릭터들이 다 다른 의미로 저한테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사랑의 불시착에서 리정혁이라는 역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연기했었던 캐릭터들과 비교를 하자면 따뜻함이랑 순수함이 조금 더 많이 있었던, 그래서 조금은 표현하는 데 다른 특별함이 있었던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돼요.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. 그래서 많이 놀랐죠. 왜냐면 그 북한 말이 또 우리나라 말과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단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우리나라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, 그게 지금 전 세계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고 그걸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어찌됐건 간에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저희 사랑의 불시착을 좋게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, 또 우리 K-드라마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. 예전에 예진 씨랑 협상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뭐 많은 팬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제가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서, 꼭 다른 장르에서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같은 장르에서 만나서 또 한번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, 그 시기가 빨리 찾아왔었고,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좋았었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빨리 또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. 그리고 예진 씨랑 이렇게 연기를 같이 또 몇 달 있죠? 한 6개월, 7개월 했던 것 같아요. 촬영을 하면서 옆에서 배우로서 이렇게 지켜보면 연기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많았었고, 그리고 그 씬에 대한, 어떤 씬에 대한 해석 능력이라든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던 배우였었어요. 그래서 그 점이 한편으론 저한테는 배우로서 놀랍기도 했었고, 저한테 자극이 돼서 또 배운 점들도 있었고, 그 점이 또 좋았었던 것 같고, 세 번째는 어찌됐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별탈 없이, 그리고 서로 좋은 호흡을 맞춰가면서 잘 마무리를 했다는 게 또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좋죠. 좋고,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필리핀에 계신 팬분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름다운 피부와 부스러움을.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은 예진 씨가 전에 인터뷰한 내용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, 뭘 별로 안 하려는 것 같아요. 얼굴에도 뭘 별로 안 하는 편이고, 헤어 같은 경우도 이런 공백기가 있거나 아니면 작품이 끝나고 쉬는 때 뭐 파마나 염색 같은 걸 안 해요. 그냥 머리를 계속 길러두는 편이어서,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이렇게 되나? 모르겠는데요, 잘.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불안감,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,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예전처럼,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계기가 또 된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일상이 그냥 편안하게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.
Hi, I'm Hyunbin, and this is Metro Style. Stay safe, Philippines. Hope to see you soon.